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집에서 매일 해먹는 요리가 지겨워서 IM 셰프 스탠다드 패키지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면 기대 이상으로 신선한 식재료가 도착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9월 4주차 IM 셰프가 제공하는 메뉴는 총 7가지입니다. 1번 푸짐한 우삼겹 숙주 볶음, 2번 우유로 만드는 빤의 크림 파스타, 3번 데리야끼 목살 스테이크, 4번 톡톡 터지는 콘치즈 옥수수 전, 5번 고소한 버섯 들깨 순두부찌개, 6번 한 그릇 뚝딱 치킨 마요 덮밥, 7번 카레향이 솔솔 카레 두부 부침. 이렇게 7가지 식재료가 들어있어요. 포장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감탄을 했습니다. 마늘, 간장, 소금, 후추 등 요리에 필요한 모든 양념이 다 소포장되어서 들어있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전혀 안 해서 양념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주문하면 딱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들어있고 요리에 딱 필요한 양만큼 포장이 되어서 라면 스프 넣듯이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다 넣으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총 7가지 중에서 4가지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1번 푸짐한 우삼겹 숙주 볶음, 2번 우유로 만드는 빠네 크림 파스타, 4번 톡톡 터지는 콘치즈 우수수전, 5번 고소한 버섯 들깨 순두부찌개를 해보았어요. 우리 아들은 크림파스타와 콘치즈 옥수수전을 좋아했고, 또 저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숙주볶음과 순두부찌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순두부찌개에 버섯도 많고 들깨가루까지 넣어 있어서 얼마나 담백하고 고소한지 맛있었답니다. 순두부를 통해 단백질 섭취도 하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을 모두 먹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버섯이 몸에 그렇게 좋다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과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소고기 맛과 어우러져 고급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숙주 한 봉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먹을 수가 있었겠더라고요. 배도 부르고 다음엔 고기 양념을 조금 덜어내서 좀 더 싱겁게 요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밥의 양을 줄이고 야채와 고기 위주로 먹으려고 합니다. 빨간 고추, 파란 고추도 색깔별로 다 들어있고 재료들이 어찌나 다 신선한지 단맛이 납니다. 신선하고 아삭아삭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생으로 만드는 빠네 크림 파스타는 제가 강남에 가면 잘 가는 레스토랑에서 맛본 크림 파스타와 맛이 똑같았습니다. 집에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왜냐면 이런 동그란 빵 이런 건 어디서 파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빵 안에 파스타를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파스타는 양이 많아서 밥만 하고 빵을 하나만 요리해도 양이 많아서 세 식구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청양고추를 많이 넣으면 싫어하니까 안 넣거나 아주 조금만 넣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 기호에 따라서 다른 재료를 더 추가하거나 빼도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집들이를 하거나 생일 잔치를 해야 할 때 7일치 요리를 모두 한 번에 하면 훌륭한 파티 상차림이 될 것 같아요. 외식해서 먹는 음식들은 너무 자극적인데 IM 셰프 요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집에서 만든 건강한 맛이 납니다.
하다 보면 필요한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리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재료가 많이 필요한지 재료를 사다 보면은 또 다 사놓으면 또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유, 모짜렐라 치즈, 빵가루, 파슬리, 파마산 치즈, 찹쌀가루, 들깨가루 등 일일이 다 구비해 놓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양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했답니다. 일주일 만에 매일 식단이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 메뉴를 다 어떻게 생각해내는 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알고 보니까 경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산학협력을 맺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맞벌이 부부라 집에 돌아와서 요리하기가 쉽지도 않고
요리 한번 하려면 재료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맨날 먹는 반찬만 먹게 되는데 IM셰프를 주문하면 정말이지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매주 다른 7가지의 메뉴를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와 레시피가 제공되니까 매일 기대감에 행복해집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요리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5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위생 점검도 하고요, 칼로리 분석도 하고요, 조리용 교육 같아요. 요리관 밸런스도 맞고요, 식단을 검수한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철저히 원칙으로 하는 IM 셰프라서 더욱 믿음이 지루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 힘이 납니다. 매일매일 신나고 기대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집에서 새로운 요리 좀 해보려고 하면 하도 필요한 재료와 소스가 많아서 포기할 때가 많았었는데 IM 셰프 스탠다드 패키지는 많이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7가지 요리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마 반하실 겁니다.